운전자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1년만 더 버텨보자. 아직 하지 마. 회사를 1년만 더 다녀보자. 1년 전에 제 덕분에 지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고맙다, 자식아. 자식아 고맙다. 네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은 저희가 오픈이 11시에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고요. 가는 길에 없던 카페들이 은근히 많이 생겼습니다. 혹시 여기도 카페 생기는 거 아니겠지? 대박이다. 저기 있는 저 카페도 베이커리가 주긴 한데 그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어쨌든 점점 저희 매장 쪽으로 카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느낌? 이게 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서 오픈하고 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오셨네요. 네. 아, 공부하시면서 드시려고요? 네. 그렇구나. 아파트에 따뜻하게 드세요. 네. 라지 사이즈. 저는 고향 다녀왔습니다. 아. 올라올 때가 좀 한 4시간 반 정도? 아. 그래서 저는 주로 탑텐에 가요. 탑텐이야? 탑텐 좋죠.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와사비 좋아하세요? 와사비요? 응? 와사비랑 매운 거 잘 못 먹어요. 이런 걸 잘 못 먹어요. 기본 참치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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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식사를 드리려고 삽니다. 아, 진짜요? 아,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거 쿠키 하나 드릴까요? 저 이거 아니, 괜찮아요. 아니, 걷기 하려고. 아, 정말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아, 단골 분께서 김밥을 주셨어요. 와, 와사비 좋아하냐고 했는데 저는 생와사비 이런 거 주는 줄 알고 아니요 저 안 좋아해요.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이랬는데 냉정하게 철벽 쳤는데 너무 감동이네 진짜. 진짜 너무 감사한데? 감사합니다 진짜. 아. 컵을 안 채워놔서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였어요. 컵 채워놓을게요. 원인을 찾았어요. 저희 컵 채웁니다. 들어오세요. 알았다 알았다.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추워서 안 들어왔나 보다. 네, 창문 닫았어요. 소리가 꼭 그런가. 네. 죄송해요. 네, 아, 천천히 하셔도 돼요. 급진 중이었어요. 죄송해요. 아니요, 천천히 하셔도 돼요. 그러니까 잘 구워주셨어. 맛있겠다. 저 다 좋아하는데. 우리 고양이 이렇게 그냥 안 만난 거 아니에요? 간단하게 저희만의 1주년 자축 파티 네. 잘 끝내고요. 네. 자 이제 한마디씩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
1년 동안 달려온 소감과 1년 전 자신한테 한마디로 해볼까요? 네. 준비되셨나요? 네. 일단 소감. 네. 자영업은 진짜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다. 그러면 너무 좀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지 않았나. 감사한 것도 많고, 찾아와주는 단골이나 좋아해주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긴 한데 막막하다. 1년 했는데 막막하고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또 모르겠다. 그래도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고 해봐야 아는 거니까 정말 해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. 안 그랬으면은 진짜 헛된 꿈을 꾸고 계속 바라고 있었겠죠. 1년 전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1년만 더 버텨보자. 회사를 1년만 더 다녀보자. 그때 나왔던 시기가 어떻게 하면 한 달만 버텼으면 내가 대기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그걸 달면 못 나올 거란 생각에 내 인생 아까워 나왔지만 그래도 대리는 달아보고 생각을 해볼 거라는 또 생각이 좀 아 근데 또 뭔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. 뭔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요? 그렇지만 1년만 참아라라고 그냥 그랬으면 어떻겠니? 라는 정도? 난 이걸 했다고 엄청 후회하진 않으니까 난 그래도 재밌었고 이걸 부나든가 해도 또 다른 좋은 성격을 구해서 다른 거 해보고 싶다라는 더 마음이 좀 더 있긴 하니까 어쨌든 여러 도전해보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. 1년 했던 순간 역시 쉽지 않다 예상은 했지만 울어도 돼요? 늘 1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. 좌절과 분노와 허탈함, 무기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중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생겼던 것 같고 축하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 축복에 부응하기 위해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이 쉽지 않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나? 1년 동안. 네. 그리고 지금까지도, 오늘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. 저도 많이, 정신승리도 하면서 좋은 경험이다. 라고 생각하면서 또, 네,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1년 전 제 자신한테 얘기를 한다면, 야, 정신 차려. 그거 아니야. 근데 그렇게 쉽게 막 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. 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, 그래도, 원래 또 지나고 나면 추억이라고. 그 1년 전에 제 덕분에 지금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. 고맙다, 자식아. 자식아 고맙다. 네 덕분에 좋은 경험하고 있다. 아, 2주년 때는 어떨지 걱정과 기대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